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이 벌써 이제 3주차에 접어드네요. 다음 주는 우리가 한가위 추석 명절이라서 이제 강의가 결강이 되죠. 네. 이번 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인류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 인류가 중심이 되는 건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우리 인류의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인류가 중심이 돼서 모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출생을 하고 또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임신과 출산. 자, 여러분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딱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임신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임신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임신이란 예.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이 된 성숙한 난자와 그리고 남성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서 태아로 발육하는 일련의 과정,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돼서 자궁에 착상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육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임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여성의 난소로부터 이렇게 성숙한 그러한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면 이것이 이제 나팔관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가 요 나팔관 근처에 와가지고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수정란이 다시 자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궁벽에 착상이 되는 그런 연후에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과정이 임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여성의 요게 이제 난소죠. 난소로부터 배란이 된 난자가 배란이 되면 저렇게 나팔관 쪽으로 배란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그런 정자는 여성의 지를 통해 가지고 쭉 따라 들어와서 나팔관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기서 난자를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수정란은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2세포기 뭐 4세포기 이렇게 쭉 거치면서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가 되면은 여성의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착상이 된 연후에 이제 성숙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임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조금은 좀 터부시되고 뭐 그런 형태인데요.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조금 보기 민망할지 몰라도 북유럽의 덴마크에서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그런 책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엄마, 아빠,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아빠가 엄마에게 아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정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기들한테 뭐 그렇게 설명은 안 하겠죠. 이제 유치원이니까. 그렇게 관계를 갖다 갖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점점 성숙한다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보기 민망한 그림일지 몰라도 이거는 유치원 교과서에 실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북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으로부터 배출된 정자는 어떤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정자는 저렇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고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정자의 수는 1회에 3억에서 한 5억 마리 정도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 수명은 3일 정도.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남성으로부터 사정된 정자들이 여성의 질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궁 또는 나팔관에 도달을 한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질 내에서 머물기만 하는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기는 이 정자들을 100마리를 갖다가 길게 늘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바늘구멍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작은 거죠. 현미경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자, 바로 이렇게 이제 정자는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난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난소로부터 성장이 돼서 성숙한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 배란이 되겠죠. 그렇죠? 난자가 이제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난소로부터 월 1회 한 번 딱 하나씩 이제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근데 난소는 여성의 경우 오른쪽 왼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오른쪽에서 난자가 배출이 됐다면은 배란이 됐다면 다음 달은 왼쪽에서 이렇게 교대로 한 개씩 난자를 갖다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오른쪽 난소로부터 난자가 배출이 돼서 오른쪽에 나팔관 있는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남성의 정자가 자궁을 통해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렇게 확률이 또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크기는 대략 한 0.2mm 정도가 되니까는 아주 굉장히 작은 점 정도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평균 수명은 24시간, 하루 정도밖에 생존을 못해요. 물론 건강한 여성인 경우에는 이틀 또는 3일까지도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보통은 평균 수명이 하루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난자의 경우에는 핵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세포질 또 난항막 이런 것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를 갖든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러면 수정한 연후에는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궁벽에 착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신의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임신의 징후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월경. 예, 우리 뭐 보통은 이제 생리라고 표현을 하죠. 예, 생리가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월경이 규칙적인 경우에는 월경 예정일보다 10일 이상 월경이 없을 때 이랬을 경우에는 임신을 갖다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는데 뭐 10일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생리 불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은 어떤 관계를 갖다 가졌을 경우에는 임신을 의심할 수 있다. 또 임신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가 지연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슴 유방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질 점막의 그런 이제 그 형태가 약간의 색깔이 이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 점막이 짙을거나 혹은 보랏빛을 띠는 약간의 그런 어떤 적색, 얇은 적색 이런 형태로 이제 질 점막들이 이제 변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
자궁에 착상이 돼가지고 성숙할 경우, 성장을 할 경우에는 보통 임신 1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복부가 살짝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임신 16주에서 20주 정도 되면은 이제 태동을 갖다 느끼게 되죠. 뭐 발로 찬다라든가 움직인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느끼게 되는 것이 이제 임신의 징후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느끼게 되는 복부 팽만이라든가 태동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청소년들인 경우에 이제 많이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도 인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신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신의 진단은 호르몬 검사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때 만들어지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HCG는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호르몬의 이제 명칭인데요. 요걸 갖다 확인함으로써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피검사를 통해서는 수정이 된다면은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 소변검사를 통해서는 수정이 된 2주일 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질식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최종 월경일로부터 한 4, 5주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보통 4, 5주 정도 지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번 달에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보통 한 1, 2주가 지나면 임신일까 해서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임신이 된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러한 호르몬을 갖다가 어떤 진단 시약으로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신 진단 키트를 갖다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변을 갖다가 저기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줄이 선명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줄로 나왔을 때는 임신. 예. 한 줄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임신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바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건강한 임신들. 예. 건강한 임신은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예. 건강한 임신의 경우는 보통 예. 우리가 9개월, 40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수정이 돼서 출산하는 단계를 보통 40주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13주씩 끊어서 첫 13주 보통 이제 3개월 요거를 임신 초기. 그다음에 3개월부터 6개월까지를 임신 중기 그리고 7개월에서 말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경우를 갖다가 임신 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 3개월에서는 수정이 되고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착상이 돼서 그래서 이 자궁벽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월경 주기로부터 9, 10주 정도 이런 정도가 되면 태아 심장 박동 소리를 갖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수정 후 2개월 정도가 되면은 보통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1에서 2.5cm 길이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3개월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요 손가락 하나 정도 7에서 8cm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 초기 보통 두 달까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음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임신 중기 이때는 태아의 성구별이라든가 눈썹, 손톱 이런 것들도 이제 자라게 되고 외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태동이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게 되고요. 5개월 정도 되면 한 450g 정도. 5개월 이상 정도가 되면은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최근에 그런 어떤 의료기술로는 살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 보도에 의하면 430g 된가 그런 정도 아기를 갖다 이제 아기를 갖다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그래서 키워가지고 살린 그런 이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고 임신 말기의 경우가 7개월 이상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피부에서 움털이 자라기도 하고 대략 한 7개월일 때 1.8kg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조산을 하게 돼도 이제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상아로 이제 성장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죠. 태아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로 보호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러면 착상이 되는 과정은 착상이 된 연후에 바로 자궁벽에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의 태반이에요. 저 태반을 통해서 태반은 확대를 하면 태반과 자궁벽은 확대를 하면 모체 측에 저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태반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영양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 태아에게 공급이 되는 태아의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산소도 공급이 되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생명의 신비 여기서 잠깐 진짜 생명의 신비로 우리가 매스컴에 한번 나왔었던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여러분들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울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몇 년 전 영상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올 여름은 그렇게 덥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며칠 물론 덥기는 했었지만, 재작년에 이게 이제 그 영상인데요. 그때 여름이 너무 뜨거운 날이 거의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그 알을 갖다가 달걀이죠. 달걀을 갖다가 이제 그 이웃집으로부터 얻었는데, 그 달걀은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그 닭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낳은 달걀이에요. 그러니까 수정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달걀을 갖다 얻은 거를 베란다에 놨대요. 여기 강릉인데요. 그랬는데 날이 너무 더운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달걀의 경우에는 수정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습도와 온도만 맞춰주면은 부화가 됩니다. 예. 달걀의 경우에는. 대략 달걀의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21일, 3주 정도, 온도는 37도 정도 내외, 그런 정도로 이제 온도를 맞춰주고 적절한 습도가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동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의 경우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키우는 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뭐 애완동물 뭐 이렇게 이제 키우는 뭐 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동물의 임신 진단 기간 햄스터 몬스터래요. 예, 햄스터 같은 경우가 한 14일 정도 되면은 임신 기간 14일이에요. 벌써 새끼를 갖다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쥐가 한 20일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14일, 20일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개, 집에서 많이 키우는 애완견들 같은 경우가 작은 애완견이나
큰 애완견이나 거의 같게 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가 되면, 교미를 하고 두 달 정도가 되면 새끼를 벌써 낳게 돼요.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도 거의 한 64일 정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 사람의 경우는 대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자료에는 28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270일 내외. 예, 40주 내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은 바로, 벌써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소라든가 또는 원숭이. 이렇게 고등동물. 예, 포유류로서 이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런 임신기간을 갖다 이제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래 같은 경우 포유류이긴 하지만은 사람보다 더 큰 덩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고래 같은 경우가 한 300일 정도.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 거의 한 2년 가까이. 네, 이렇게 임신 기간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기간. 임신 기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자궁에 착상이 돼서 정상 발육을 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신이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유산이 됐다고 얘기해요. Abortion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종 월경일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료가 돼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를 유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산의 경우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0주 경과한 후에 그러한 후에 만삭 전에 임신이 종료가 돼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삭의 경우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8에서 42주, 보통 40주 정도가 경과되는 시기를 만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연 임신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임신이 지속이 되는, 아직 출산을 안 하게 되는 경우를 갖다 지연 임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만 예정일 임신을 한 것이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임신이 되고 정상적으로 태동도 느껴지고 잘 성장을 하고 있어.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하냐고. 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분만 예정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줄여서 EDC, Expected Date of Confinemen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분만 예정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번 달에 임신이 이제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생리도 없고 그래요. 그럴 때 지난달에 최종 생리일, 최종 월경일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언제 그 최종 마지막으로 생리를 했지? 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더하기 1년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달수는 빼기 석달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7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다음 달에 분명히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리가 없었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생리가 마지막 생리를 한 게 오늘이었어, 오늘. 오늘이 2021년 9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생리일이었어요. 최종 월경일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다음 달, 쯤 해가지고 확인이 돼서 임신이 된 것 같은데 출산이 언제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본다면 요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횟수를 1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22년 9월 15일이겠죠. 그런데 석 달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석 달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2022년 9월에서 석 달 빼니까 8월, 7월, 6월 6월 15일이란 말. 그런데 다시 더하기 7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7을 갖다 더하니까 6월 15일에다가 7을 더하니까 6월 22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6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이에요. 분만 예정일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임신 기간은 수정 후에 266일 만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임신 기간이 그림에는 잠깐 280일 또 어떤 자료들은 270일, 어떤 자료는 정확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40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40주만 해도 얼마예요? 4, 7, 2, 28, 280일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또 과거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넣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열 달이면 얼마예요? 평균 30일로 잡아도 300일이라고 틀렸다는 거죠. 그 왜 열 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 과거에는 음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음력은 제일 길어도 얼마? 제일 길으면 30일, 그렇지 않으면 29일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음력으로 한 대략 열 달이 모자라지만 열 달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친다면은 오히려 열 달이라기보다는 9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은 볼 수가 있겠지만 임신기간은 정확하게 수정 후 266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분만에 가까워졌어. 예, 출산에 가까워졌어. 그런 징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출산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징조가 나타납니다. 분만 진통의 임상적 발현으로 먼저 이슬이 비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중에 자궁경관에 있던 점액질, 예, 점액질이 약간의 혈액이 섞인 상태로 질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서서히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규칙적인 산통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두 시간 만에 한 번씩 아팠다가, 이게 더 짧아져가지고 한 시간 반. 이런 식으로 자꾸 짧아지게 됩니다. 이 산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하기 위한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분만의 징조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분만의 징조인 경우에는 정상 분만의 경우를 크게 세 단계를 갖다 거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1기는 충분한 자궁 수축으로 자궁 경관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소실에 완전히 이제 열리게 됩니다. 한 10cm 정도로 열리게 돼요. 이게 대략 한 4시간에서 7시간. 그러니까는 자궁 경관이 열리면서 이렇게 우리 특히 이제 엄마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때 이제 진통이 오게 되는 거죠. 2기는 경관이 완전히 열리고, 태아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기간이고요. 이때가 20분에서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3기가 태아를 갖다가 이제 분만하고 나서, 그리고 아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예, 태반까지 같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태반까지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3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1기, 그렇죠? 저렇게 자궁경관이 열리면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이고요. 2기가 이제 아이가 질을 통해서 이렇게 자궁경관을 갖다가 빠져나와서 질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고요. 3기가 이렇게 엄마 자궁에 같이 있었던 태반이 마저 빠져나오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 아기가 나온 다음에는 태반, 아기 크기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태반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태반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건강한 아기가 출산이 돼서, 그래서 배꼽에 아직 탯줄을 그대로, 예, 지금 이제 자르는 막 직후의 모습이에요.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북유럽의 유치원의 그림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엄마하고 행복한 이러한 이제 출산한 직후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예, 우선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과정을 조금 뒤에는 영상으로 같이 이제 보실 건데요. 우선,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집니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동영상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이제 하실 텐데, 이제 2교시에는, 예, 그 시청 소감을 꼭 보고서로 써가지고 제출하시는데, 다음 주 추석이니까, 예, 한가위 명절 잘 쉬시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에다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파일로 이제는 뭐 프린트해가지고 제출 없습니다. 모든 과제는 다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종이 없는 그런 보고서로 제가 받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도 업로드하고 마찬가지 제가 첫 시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LMS로도 거기다가도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뜻깊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예,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